멀리는 가지 말고 하루 갔다 하루 못 와 멀리 가면. 예, 네, 그렇죠. 예. 하루 그냥. 예, 그 당일로 네. 오게. 당일치기로. 예. 그래갖고 뽐나게 가서 어디 가서 한번 놀고 옵시다. 진탕언니. 자, 그러면은 또 중머리는 이제 애승께서 우리 장목쌤하고 삼양님이 중머리를 안 했으니까 중머리를 한 2, 3분만 치고 중중머리 들어갑시다. 시작! 쿵쿵 딱쿵 딱딱딱쿵 쿵 쿵쿵 쿵쿵 쿵쿵. 자, 삼양님 때문에 그것을 일러드릴게. 삼양님 있잖아. 딱딱 할 거를 딱딱딱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궁을 쿵쿵쿵쿵쿵 이렇게 하기로 됐어. 마지막 12박을 쿵쿵쿵쿵 이렇게 쿵. 그러니까 열하나 열둘. 예, 네, 그리고 이거도 다섯은 다섯 여섯. 시작. 다섯 여섯. 그러니까 다섯은 그냥 치고 여섯을 쪼개 갖고 다섯 여섯. 시작.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다시 열하나 열둘.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침새는 한꺼번에 많이 일러드리면 이제 그런 이제 알고만 계셔. 7, 8 하이쿠 이거. 7, 8 하이쿠. 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해. 자, 그 세 가지를 유념을 하면서 한번 해보셔요. 시작. 쿵쿵 딱쿵 딱딱딱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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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쿵 좋다.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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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해서 우리가 저번에 뭘 좀 빼고 하기로 했지라 털어내기 두 번째 박하고 두 번째 궁하고 다섯 번째 박하고 열한 번째 박하고 일단 털어냅시다. 그러면 덩딱궁딱 궁궁적 궁궁 이렇게 됩니다. 세 박 털어낸 거예요. 두 번째 박 다섯 번째 박 열한 번째 박 그러죠. 시작.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바보 중중머리는 노라라 불고지면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날이 밤이 새기 전에 저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언어 어리지 어거너 어거거거기야. 잘들 보셨어요? 괜찮아. 이거를 더 따쿵따쿵쿵 쩍쿵쿵 요거는 연습으로 저기 계속 이어서 치는 거지 그 리듬만 계속해서 나오는 노래가 없거든. 이게 더 많아. 쿵따쿵닥닥쿵쿵쿵쿵 중중무리는 원래 이게 기본 리듬이고 이 리듬으로 소리가 제일 많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게 기본 박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이 제일 많아. 근데 맨날 그놈만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덜어내고 더 넣고 오는 것이고 원박만 친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은 없지만 그 너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덜어내기도 하고 더 넣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허다가 잊어먹으면 원박 쳐부러.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기본박을. 응. 왜냐면 기본박이 제일 많으니까. 시작, 다시, 시작. 저 장가락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울 것이요. 우선 기본을 빼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첨가하는 거 배우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막 이제 또 2분박으로 배우다가 이제 해야 해요. 맨날 3박자 계열로만 배우시게. 멋있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소리를 갖다가 네. 또 우리가 손을 좀 풀으시니까 이제 목을 살살 풀어 가. 우리가 이제 소리를 해야 쓰지요. 엄마나 멋져 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머리는 조금 좀 해봐야 돼. 자진머리를? 자진머리를 해야지 우리가 거시기 저 대장군방을 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자진머리도 한 5분 쳐봅시다요. 5분만요? 예. 자진머리. 자진머리 예. 들어가 봅시다. 덩궁궁 딱궁 시작.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가볍게. 덩궁궁 쏙 들어갔다 나왔죠.
동생이 먹는다.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넣을 거야. 가락을 궁다궁 이걸 외워줘. 더 죽어서 덩궁따궁궁따궁 이거 덩궁따궁궁 이걸 배울 거야. 덩궁따궁궁 시작. 덩궁따궁궁 덩궁따궁궁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덩궁따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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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하죠. 소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그것을 끄신 게 이것을 여럿이 치면은 다 맞는 것 같아도 혼자 쳐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혼자 쳐보면은 아니거든요. 혼자 그놈을 딱 그 한 배를 유지하면서 더 궁달궁달 그것이 쉬울 것 같아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소리를 또 이제 우리가 목을 살살 풀읍시다. 무엇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편지 좀 말고. 내장 그 심술팔이요. 심술팔 들어갔어요? 저거 책, 책. 어. 저도 저 오늘 수녀님 책 좀 주세요. 어? 이거 하고요. 네. 호남가 또 다시 조금. 아, 그래요. 호남가. 호남가가 지금 다시 그래 그래 복습하고 있구만. 예. 조금 했어. 어. 호남가 그놈도 해야 되고 편시춘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있지? 대장군방이 그것이 있지. 그러면은 목을 좀 살살 부르려면 그 그간에 배웠던 단가가 뭐 있어요? 편시춘 말고 한평전지. 한평전지를 한 다음에 바로 다듬기로 들어갑시다. 그러고 차근차근 갑시다. 한평전지로 목을 부려야요. 또 치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북쳐봐, 북쳐봐. 그거 뭐죠? 죽물이? 네, 죽물이지. 단가는 건짐 중물이요. 어렵던데요, 한평천지는? 쉽지 않아. 막 중간에, 여기 있게가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박자가 붙여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붙임새가 있었을 때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오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내일 오신 우리 성군 전심이요 강맥수령 지난 분이라 우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야디용안 조며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세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별이겠니 천안 무주하고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우아로울 이일 사문이 산옥공상은 나가니라 부자 형제 통곡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건너갈지 금고와 금멀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싸우던 헛고강 백성 임필사이가 둘렀으니 허드렁거리고 놀아주세.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저기 호남가를 배워보십시다.